정통 판타지 스토리를 짜고 싶어요. 용사가 마왕을 때려잡는 정통 판타지 액션은 지금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왜 정통 판타지 경쟁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판타지 시장을 스토리의 진행 성향을 기준으로 총 3세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세대 1990년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지의 제왕, 호빗 등 정통 판타지, 엘프, 드워프, 오거, 드래곤 등 톨킨과 던전 앤 드래곤즈 세계관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정통 판타지 세계관 기반의 이야기들, 슬레이어즈, 로드스토 전기, 드래곤 퀘스트, 드래곤 라자 등등 진짜 명작들이죠. 2세대, 2000년대 1세대의 정통 판타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식상해져 탄생된 퓨전 판타지의 시대, 동양 무협과 서양 판타지가 결합된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판타지 무협 환협의 시초인 묵향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복합형 퓨전 판타지로 현실 무협 판타지 세계를 다중 결합하는 소드 엠퍼러 같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세계물도 두 번째 세대인 이 당시 생겨나기 시작했죠. 3세대 2010년대 이세계물의 전성기 지금이죠. 이 전 세대인 두 번째 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이 냉혹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주인공은 인간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잡몹 중에 잡몹으로 태어나 마계를 군림하는 슈퍼 빌런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거미입니다만 등 둘 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제목부터 정통 판타지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초심자들에게 생각한 이야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백마법사가 있었는데요, 혹은 다크엘프가 있었는데요, 혹은 왕가의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초심자분들이 늘 하고 싶어 하시는 정통 판타지, 이미 20년이나 지난 오래된 장르라는 걸 알고는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던전 앤 드래곤, 슬레이어즈 등과 같이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고 재밌었던 작품들로 피크를 찍고 내려온 지 오래된 스타일입니다. 이야기 시장은 항상 진화해 갑니다. 특히나 잘 팔리는 장르의 시장은 질과 양 모두 정말 단단하게 진화해 나가죠. 반짝이는 작품이 하나 등장하면 그 작품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흐름은 트렌드를 만들어 시장을 뒤흔듭니다. 이야기꾼이라면, 내 이야기를 돈을 받고 팔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장의 흐름, 사람들의 선호도 정도는 필히 알고 있어야 유리할 겁니다. 어린 독자들부터 성인 독자층까지 고루 감싸 안을 수 있는 수요가 탄탄한 판타지 시장, 하지만 공급 또한 넘쳐나는 레드오션입니다. 특색 없는 정통 판타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가 집중받길 원한다는 건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 유튜브에서 특색 없는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면서 수십만 조회수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타지를 쓰실 거면 당연히 판타지를 많이 읽어야겠죠. 하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신선한 판타지를 쓰시려면 판타지라는 클리셰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게 섞여 들어가야겠죠. 그러기 위해 다양한 책과 다큐,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접하며 지식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좋은 판타지 이야기를 쓰게 하고 좋은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판타지를 할 거면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고, 트렌드에 맞춰 내 작품을 띄우기 위해선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항상 고되고 지친 창작의 길, 하지만 잘 풀릴 때면 이만큼 재밌는 게 또 없죠. 부디 즐겁고 신나는 작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